한국토지공사가 지난 4일 올해 첫 혁신위원회를 열고 업무 계획과 ESG 경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LH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성공적 정책 수행과 강력한 경영 혁신, 지속가능 경영 강화 등 3대 부문의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LH는 올해 공공분야 임대 등을 모두 합쳐 1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09년 LH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어 ESG 경영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국내외 기준 등을 반영한 ESG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 체계로 발빠르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